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시장은 잠시 오늘의 시가 부근인 저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시장에서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변동성도 심하고 그날그날의 컨디션도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좀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어제 오늘과 같은 상승장도 왔을 때 기쁘게 맞이해야 또 내일 조정이 혹시라도 나오더라도 대응하기에 마음 편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종목 고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 전화창구 열려 있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접수해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이쪽을 통해서도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실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저희 방송 시청하실 때마다 또 팬분들도 막 인사를 많이 주시고 하시는데 오늘도 또 오리온이 포트에 담겨 있죠. 오늘 7% 정도 수익을 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17,500원의 매수가 지정을 하셨는데 오늘 붉은 장대 양봉이 이렇게 떡하니 나와서 수익률 기분 좋게 누리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리온을 말씀드린 지 조금 시간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그리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접근을 해놓으시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는데 뭐 한 종목만 보고서 너무 오래 기다려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보시면 아직 오르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 그러니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겠죠. 그 기업들 중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으로 이어져 가고 그리고 그 기업이 앞으로 모멘텀이 어떤 것이 작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보셨을 때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가 더 강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보도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는 가격 인상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뭐 러시아에서는 6에서 10%, 중국에서도 6에서 10%, 뭐 이런 식으로 가격 인상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가격을 동결하겠다. 다들 대부분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해서 판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리온은 국내 가격은 올리지 않고 해외 법인들의 가격은 올리겠다라는 이야기에 오뚜기를 빗대서 갓뚜기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오리온을 빗대어서 갓리온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보도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또다시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화이자 백신의 정식 승인이 FDA에서 이루어진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이 동시에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리온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이제 좋다라는 이야기 중심으로 오리온이 나옵니다. 이제 막 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에 안전한 가격에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13만 원까지는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나는 종목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당한 가격대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포트폴리오 내실화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내 포트폴리오를 보고서 오리온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리온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오리온이라는 종목 지금도 7%의 수익률 누리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허반석 위원님이요. 진짜 저희 방송에 나오시면서 늘 수익률도 좋게 하셔서 아까 갓 리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갓 반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갓 반석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갓 리온 같은 종목들 지금이라도 따라가셔서 꼭 수익 내시고 허반석 위원님과 같이 즐겁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 꼭 필요하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상담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문자 상담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이녹스 첨단 소재고요. 매수가가 47,000원에 비중 20%입니다. 와, 첫 종목부터 오늘 종목 상담 시작이 좋은데 87,90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고 오늘 거의 신고가 부근이거든요. 신고가거든요. 7% 이상 또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수익률은 거의 2배 가까이 되십니다. 축하드리고 매도해야 되는지 상담 보내시지 않았을까 궁금한데 언제까지 네.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녹스 첨단 소재를 47,000원에 비중 20% 갖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폰 관련한 부품주들이 장 초반부터 그리고 어제부터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더해서 추가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들을 본다면 올해도 플러스, 내년과 후년까지도 플러스입니다.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함께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움직임상 시총이 약 8,600억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그리고 후년도에 가면 영업이익 1,000억 원, 내년도는 908억 원, 후년도는 1,000억 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 약 8,600억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이 실적들만 뒷받침되어준다라고 한다면 상승을 가는 종목이 조금 더 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만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 조금 매집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상승에 투신 쪽들이 기관 수급으로는 좀 더 잡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수급에서도 개인들이 조금 매도세를 이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워낙 매수가가 안전하십니다. 매수가가 안전하다라는 얘기는 적어도 7만 5천 원이 깨져도 들고 있을 만한 그런 가격대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성에 따라서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 이 상승세에 이어서 한 번 더 슈팅이 크게 나온다. 장중 뭐 20% 이상 변동성 완화 장치까지 발동이 되면서 더 크게 한번 상승을 주거나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지난 7월 27일이 거래량이 한번 터졌고요. 그리고 지난 8월 18일 그리고 오늘까지도 거래량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거래량이 조금 더 지난 7월 27일 거래량이죠. 98만 주 정도 나왔는데요. 1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터지는 날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가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유해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적어도 7만 5천 원 이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버티기가 무서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전한 가격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도 좋고 내년도 좋고 후년도 좋다라는 그런 기반에서 실적 기반에서 7만 5천 원이 깨지지 않는 한 거래량이 폭발하는 날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워낙 안전한 가격에 매수하셨으니까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전화 상담 연결해 볼 텐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네. 보고 있어요. 매일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가요, 카카오 게임즈를 지난번에도 한번 매수했다 수익을 내고 나와갔고요. 네네. 조금 많이 떨어졌다 싶어 해서 오늘 매수를 했는데 하도 이
변동폭이 좀 있어갖고 좀 겁도 나고 그래갖고요. 오늘 정확히 매수하신 가격이랑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요. 75,800원에 매수했거든요. 네. 아까는 또 막 마이너스가 돼갖고 또 이거 쭉 빠지나 싶어갖고 좀 걱정스러운데. 지금 계속 매수하신 가격대 부근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네네네. 잘못 샀으면 그냥 손절하려고요. 아, 좀 저점이 아닌 것 같으면 손절할까 싶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전문가님 의사를 좀 들어보려고요. 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선장님? 지금 한 10% 정도 했는데 조금 뭐 하면 더 좀 추가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앞으로 계속 가져가도 될지가 네네.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위원님 상담 네네.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75,800원에 10% 정도 갖고 계시는데 네네. 말씀을 주실 때 잘못 산 것 같으면 손절을 할까라는 말씀을 네네. 또 주셨고 네네. 괜찮게 샀다고 생각하는데 네. 너무 밑으로 많이 빠질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여기서 손절하고 다시 밑에서 잡으면 어떨까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추가 매수할 의향도 있거든요. 네. 손절을 해야 될까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종목은 매수를 했는데 고민이 엄청나게 되고 계세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는 간단하게 결론을 내보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가를 여쭙고 싶어요. 예, 제가 실적도 좋다고 그래서 그냥 지금 선침이라고 그럴까? 조금 그렇게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지금 내가 매수한 10% 비중의 투자금이 네. 기간적으로 나는 여유로운 자금이다라고 하시면 네네. 손절보다는 지금 이제 현재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예. 네, 손절보다는 일부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상장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상 동안 긴 횡보 이후에 이제 네네. 대박 게임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또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네. 나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까지 함께 나오고 있고 다시 차트를 최근으로 돌려보면 이 구간에서 이제는 기간 조정을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 네. 75,000원에서 밑꼬리를 달고 76,000원 언저리에서 횡보 구간을 조금 거칠 수는 있는데 굳이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내가 손절을 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더 살까? 손절할까? 고민하시는 것보다 기간 조정이 언제쯤 마무리될까라고 여유롭게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면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도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출을 내고 있는 게임에서도 얼마만큼의 매출이 이제 3분기, 4분기 뚜껑을 열었을 때 기대 이상이다. 기대만큼은 했다. 아니면 기대보다는 덜하네? 라는 평가가 이제 그 게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대응들이 나오는 와중에 회사는 쉬지 않고 업데이트를 하거나 새로운 게임을 개발을 하거나 본인들이 할 일들을 여지없이 잘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적이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손절보다는 이제는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추가 매수도 조금 기다려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비중 그대로 조금 갖고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7만 원 언저리와 가장 가까이 볼린저베드 하단 구간으로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지 오히려 지금 내가 산 가격에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은 관망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횡보세를 조금 기다려보시면 이제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겠구나라고 보이실 것 같고요. 가능하시면 3분기, 4분기 실적도 한 번씩 챙겨볼 수 있을 만큼 길게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네, 일단은 괜찮은 종목이니까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저희 여러분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또는 1612번으로 주시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이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화 연결돼 있고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 SDI요. 삼성 SDI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80만 원 들어갔는데
차이가 10% 들어갔는데. 80만 원은 10% 비중이고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어제 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지요. 아, 오늘 좀 하락을 하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정말 한동안 종목 상담 보내실 때 시청자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셨었는데 조금 높은 구간에서 일단은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급락하는지 어떤 전략 필요할지 위원님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80만 원에 어제 사셨어요? 네.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90만 원 가능을 냈어요. 네?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더니? 좋아질 것 같아서요. 네. 네. 종목들이 좋은 기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샀을 때 내가 사는 가격도 좋아야 기분 좋게 기업이 우상향을 했을 때 내 계좌도 플러스 수익으로 조금 마련이 되면 기업도 좋아지고 나도 수익을 보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을 텐데 가끔씩 보면 조금 주가의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 회사는 좋다는데 내 계좌는 왜 마이너스인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여유 있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추가 매수도 여력이 되실까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저가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저가가 74만 6천 원인데 이렇게 오늘처럼 깊은 조정이 나왔을 때 일부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2차 전지 섹터를 말씀을 드릴 때에 2024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때가 돼도 삼성 SDI,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이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모두 다 캐펙스 투자 증설한 부분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의 배터리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는 여전합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 SDI는 아직 미국 내 공장이 없고 ESS 쪽으로도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한 차례 더 시프트업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의 깊은 조정은 오히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 섹터는 최근 GM 리콜, GM 볼트 자동차 리콜 때문에 LG화학도 깊은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차라리 이렇게 조정 시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기업들 그리고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섹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매수가가 80만 원이시기 때문에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여기가 되돌림 자리인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자리인가 아니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셔서 매수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시고 매도 자리, 되돌림 자리에서는 나도 같이 차익 실현을 하던가 아니면 버텨보든가 차익 실현 나올 자리에서 덜컥 매수하시는 일들은 조금 줄여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너무나도 좋긴 한데 조금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지금 불안하신 거거든요. 허반석 의원님이 삼성 SDI 똑같이 포트에 담고 계시는데 64만 원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25% 정도 수익을 누리고 계세요. 이 종목과 이 업종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지만 지금 너무 가격대가 비싸서 좀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미리 이렇게 저점에서 안전하게 매수를 하다 보면 이런 일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불안하신 분들은 허반석 전문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좀 빠른 매매 안전한 가격에서 매매해보시길 바랄게요.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조금 마음 편안히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전화 또 연결돼 있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만두요. 만두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69,700원에 15%요. 69,700원에 15% 비중입니다. 자, 만도도 시장 조정 받으면서 지난주에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 이제 오늘 5% 이상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수가보다는 좀 아래여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만도를 69,700원에 15% 갖고 계시는데요. 추가 매수를 하셔서 형성된 단가이실까요? 아니요. 아, 한 번에 사셔서 69,700원에 15% 갖고 계신 걸까요? 7개월째요.
7개월째 갖고 계신다고요? 네. 조금 마음 고생이 많이 심하시겠습니다. 분할 관련된 이야기도 다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또 한번 출렁여서 조정이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나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6만 원 언저리에서는 바닥 지지를 올해 중에는 그래도 해주고 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네, 화면에 나오고 있는 빨간 색깔 두 줄을 그었습니다. 위에 있는 줄은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고요. 아래에 제가 5만 8천 원 언저리에 그은 줄은 기술적으로 박스 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조금 그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박스 하단은 지지해주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박스 위에서 뾰족뾰족한 구간에서는 되돌림 자리가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게 차트상 흐름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하단을 지지해 줄지 안 지지할지 안 지지할지 못 지지할지 아예 뚫고 내려갈지에 대한 기준으로는 실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실적이 플러스 양의 성장을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쉽사리 이 빨간 색깔 동그라미 지지 라인은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매수 자리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오히려 매수 자리로 되돌림 자리로 지지할 수 있는 자리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매도나 손절보다도 오히려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분기에도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이 물적 분할되면서 그 부분에서 만도는 할인율을 좀 적용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현재 차트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6만 원과 가까운 라인에서는 한 5% 정도는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를 조금 낮춰놓으시면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상단으로 되돌림 자리가 형성될 때 손익분기점 위로 올라설 수 있는 확률을 좀 더 높여놓으시는 전략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 구간 또는 6만 원 미만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는 5% 정도 더 담으셔서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면 박스권 상단에 올 때에 비중을 확 줄이시던가 아니면 전량 수익 실현하셔서 너무 오래 고생하셨으니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 구간에서는 더 사야 되지 오히려 손절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5%만 더 사면은 69,700원에는 도달할 수 있나요? 그 시간적으로 보면 이 박스권 안에서 등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9,700원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이 파란색 박스랑 딱 맞물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이 가격을 조금 더 낮춰놓으면 오히려 나중에 손익분기점 위에서 내가 탈출하기에는 더 용이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힘내시고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만도는 추가 매수하더라도 일단 좀 가져가 보는 전략 말씀해드렸습니다. 좋은 기업이니까요.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BC월드 제약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18,000원이고 비중 10%입니다. BC월드 제약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2거래일째 급등이 나오는데 18,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수익률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 더 가져가도 와도 좋을지 워낙 제약주 지금 일부 제약군들 안에서 상승해주고 있고 변동성도 좀 크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네, 18,000원에 10%를 갖고 계시는데요. 어떤 연유로 이 BC월드 제약을 매수를 하셨을까 여쭤보고 싶은데 문자이기 때문에 여쭤볼 수는 없지만 바닥권역에서 잘 사셔서 얼마만큼 보유하고 계신지 몰라도 좋은 수익률을 좀 거두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되돌림 자리가 조금 나오고 오늘도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업을 보면 그래도 흑자 기업입니다.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2분기를 살펴보았을 때 2분기 실적인 측면에서도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두 가지를 감안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그래도 나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BC월드 제약이 어떤 이슈로 좀 상승을 해줬는지 제가
아직 체크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정고점에 대한 부분들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만 양면의 날인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급등을 했고 오늘 윗꼬리를 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제한적이라면 어제도 마찬가지죠. 고가를 약 13%, 종가를 10%입니다. 약 3%만 되돌림이 나오고 지켜줬죠. 오늘도 고가가 10%, 현재 기준으로는 약 7%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21,000원을 깨지 않는 한 오늘도 한번 내일로 더 가져가 볼만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일 장중에 23,000원 언저리를 도달하거나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일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좀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영업이익이 약 50억 원 미만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보셔도 좋겠고요. 일단 단기 급등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 대응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7%, 21,000원을 지지해주면 내일까지 좀 바라보시고요. 내일 23,000원을 돌파할 때에는 일부 수익 실현도 한번 고민해보시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내일 더 가져가 보시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안전한 가격대에서 매수는 하셨지만 기술적 반등, 기술적 하락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LOT 백균 보내주셨고 매수가가 17,500원에 비중 20%입니다. 자, 이 종목도 OLED 관련주로 해서 수혜를 받고 있었는데 지난주 조정이 꽤 깊었습니다. 지난주 또 지지난주부터 계속 하락이 좀 나오면서 오늘 그리고 어제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좀 시원치는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LOT 백큐을 17,500원에 갖고 계세요.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17,500원이라는 가격이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17,500원이라는 가격이 기존에 봤을 때도 아슬아슬한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조금만 이렇게 돌이켜서 놓고 보면요. 바닥권역으로 본다면 오히려 15,000원 언저리가 일부 바닥으로 인식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500원은 일부 지난해부터 되돌림 권역들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의 하락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깊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만도 차트를 본 것과 지금 LOT 백큐움 섹터는 다르지만 기술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박스권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 박스권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업이 플러스 양의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매출액은 올해 50%, 내년도는 20% 이상 상승합니다. 영업이익도 올해 738%, 지난해 42억 영업이익에서 올해 352억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고 내년도는 529억 원, 결국 올해 내년 여전히 좋은 5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지지해준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확률이 더 높다라는 말씀을 실적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오히려 누군가는 매수를 할 겁니다. 매수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전공정 장비 기업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올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적인 흐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비중이 20%이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나는 현금 여력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이 구간이 누군가에게 매수 자리로 작용을 한다면 나는 이제 5% 정도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조금 낮춰본다면 되돌림 자리에서 안전하게 17,000원까지만 상승해도 일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권역에서는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도 한 가지 선택지로 놓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수급을 좀 보면요. 아직까지 개인들만 여지껏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꾸준하게 내려왔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상승할 거다라는 부분은 그 기업의 고유한 뭔가 뉴스가 터진다라고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처럼 흘러내린 이후에 차근차근 다시 한번 흘러내렸던 것처럼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지금에서 혹 횡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분할로 추가 매수에 대한 선택지도 한번 보시고 손절보다는 홀딩, 관망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아니면 관망 의견을 주셨습니다. LOT 백큐엠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 내가 지금 이 가격대에서 사는 게 적절했나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전화번호 02-3153-1611 또는 1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격대도 물어보실 수 있고요. 또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궁금하신 종목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GS. GS고요? 예, 예. 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5만 5천 원에 한 2년 정도 됐어요, 산 지가. 네네. 비중은요? 지금 많이 내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궁금해가지고 전화 상담했습니다. 네. 5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시청자님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예? 비중이요, 비중. 비중이요? 네. 350주 갖고 있어요. 350주, 얼마만큼의 네. 비중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꽤 많은 물량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2년 동안 가지고 계셨는데 사실 네. 4만 원 정도에 지금 거래되고 있으니까 손실도 꽤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예, 장기 투자 대응이 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위원님이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주식 창을 자주 들여다 보시지는 않으시는가요? 예, 예, 여기 지금 오랜만에 지금 여기 지금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5월, 6월 정도 되면 5만 원 고가가 조금 보이기도 하잖아요. 예, 예.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때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어떻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기도 하는데요. 예. 2년 동안 갖고 계셨고 뭐 적금을 넣어놨다 생각하고 조금 더 버텨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예. 뭐 GS는 GS 칼텍스가 매출의 대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자회사들이 일부 수익을 내면 GS에도 연결 이익으로 좀 편입이 되는 부분들인데 GS가 그간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이때도 그렇고요. 2010년도 초반에도 그렇고요. 2017년도도 코로나 때까지 대세 하락을 좀 봐줬는데 GS 칼텍스의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슬금슬금 보도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슈에 맞춰서 일부 다시 한번 적어도 5만 원은 넘겨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뭔가 손절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왕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본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코로나가 조금 더 완화되고 접종률도 늘어나고 그런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 경기가 좋아지고 소비가 확대되고 그러면 국제 유가도 다시 좀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 것들을 감안해서 5만 원이 다시 넘을 때까지 조금 한번 기다려 보실 수 있으실까요? 예, 예. 네. 지금의 뭔가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예. 적어도 5만 원과 가장 가까이 왔을 때 한 번 더 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 아마 GS가 이제 지주사이기 때문에 최근 조정을 많이 받았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시청자님께서 5만 5천 원에 2년 이상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니까 GS가 5만 원이 된다면 시청자님 생각이 또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원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지금은 뭔가 대응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조금 시간을 한 번 더 기다려 보자라는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힘내십시오. 예. 네, 시청자님 GS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어떤 대응하기보다는 상황이 좀 더 나아지기를 또 한 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허반석 위원님 방송 계속 보시거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더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상담 또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네, 그 포인트 모바일이고요. 포인트 모바일이고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네, 28,000원에 30%요. 24,000원에 30% 맞을까요? 28,000원이요. 28,000원이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포인트 모바일은 작년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됐죠. 그 이후에 지금 계속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손실이 좀 나셨습니다. 위원님이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신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인트 모바일을 매수하실 때에 어떤 모습이 좋아서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럼 아마존 이슈도 있고 실적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예. 예. 아마존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가 나온 지 좀 꽤 됐죠? 예. 네.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한 달 됐어요. 한 달 되셨어요? 네네. 그 아마존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온지 혹시 아실까요? 네. 그 전부터 나왔던 걸로. 제 기억으로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네네. 아마존 이야기가. 그래서 아마존 이야기를 보고서 포인트 모바일을 생각해 내셨다라고 그리고 이슈가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은 거리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모바일이 다시 28,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상장 이후에 다시 한번 바닥을 21,000원 언저리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로 보면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부분들이 또 되돌림 자리로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실적을 보면 올해도 좋고 내년도도 좋고 후년도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좋지 않은 악재만 나오지 않으면 올해 영업이익이 165억 원, 내년도 236억 원, 후년도도 318억 원, 당기순이익도 156억 원, 205억 원, 282억 원 꾸준하게 30-40%의 성장성을 보이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추세 하단 저점이 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지 손절을 할 기업은 아니다라는 게 저의 견해이고요. 시청자님께서 조금 짧게 보고 대응을 하셨으면 지금 구간이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기업 자체의 내용만 뜯어놓고 본다면 충분히 28,000원 언저리까지는 다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으니까 이 차트의 그림들을 조금 보시고 21,000원 정도 오면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누군가는 매수할 수도 있겠구나 고민하셔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기에는 비중이 조금 많으세요. 30%라면 그러면 28,000원 위에서 일부 비중을 줄여나가셔서 길게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28,000원 올 때까지 조금은 버텨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포인트 모바일 일단 보유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고점 부근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1.61%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3,139.86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잘 가다가 오후에 갑자기 저점으로 좀 내리꽂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금방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최고치가 3,142포인트인데요. 지금 3,139포인트까지는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자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금 거래소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이 3,566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도로 전환되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628억 원 매수 우위 보이면서 시장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3,837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인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만이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5.25% 하락하면서 95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삼성전자 오늘 3.27%나 급등이 나오면서 7만 5,700 원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SK하이닉스도 2.44% 상승, 네이버가 1.51%, 카카오가 0.34% 상승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보시죠. 네, 여기는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2.77%로 상승세 좋고 LG화학이 1.13% 하락, 삼성 SDI가 3.76%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3.19% 상승하면서 21만 500원까지 다시 가격대 만회를 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늘 4.90% 하락하면서 85,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네, 코스닥은 1.96% 상승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상승폭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1012.64포인트로 오늘 1000포인트 다시 회복을 했고요. 다음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보시죠. 오늘 장중 최고치가 1015포인트입니다. 지금 1012포인트까지 다시 저점을 찍고 올라와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수급 상황 체크해보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908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 기관이 350억 원, 개인이 359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3.76% 하락하면서 31만 7,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42% 상승, 셀트리온 제약은 1.60% 하락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0.93% 상승하고 있고요. HLB가 그동안에 좀 부진함을 만회하고 오늘 15.99% 상승하면서 48,2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수는 상승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빅 이벤트들도 남아있고요. 미국에서는 계속 경제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다 보니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또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기분 좋은 반등이 나와서 추가 매수하셨던 분들도 손절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좀 좋을지 허반석 의원님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네, 최근 시장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런데 급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로 언제 어려웠느냐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변동성 장세가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우려가 나왔고 다시 한번 테이퍼링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테이퍼링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뭔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시사가 되면서 언급을 하면서 테이퍼링을 조금 딜레이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테이퍼링 좀 늦춰진대라고 하면서 시장은 조금 반가워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테이퍼링은 언젠가는 합니다. 돈을 많이 시장에 풀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통해서 자산 매입을 축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을 1년 또는 1년 6개월 이내에 단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달러화 강세가 조금 나타나고 각국으로 풀어져 있던 달러화들이 미국으로 조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연 긴축 효과까지도 이 테이퍼링부터 긴축 효과까지 하나의 스케줄로 보시면 좋은데 이 기간이 2년 정도 이상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불쑥불쑥 변동성을 자극할 만한 이야기들이 여지없이 우리한테 나타날 것입니다. 화이자 백신 다들 얘기하고 있었지만 FDA에서 정식 승인을 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백신 접종률 증가할 거야.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경기 민감주뿐만 아니라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이 상승을 합니다. 미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오리온 같은 경우 그리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상수와 변수를 보면 상수는 테이퍼링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합니다. 자연 긴축 효과 나타날 겁니다. 변하지 않는 부분들로 상수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변수라고 한다면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이처럼 FOMC 회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 인플레이션이 어떻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다 우리 시장은 조금 작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조금 탄탄하다 하더라도 거기서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덜컥 큰 폭의 조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테이퍼링은 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상수로 놓고 환율이나 고용지표나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 모두 다 하나하나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변수로 놓고서 변동성 장세가 끝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 이 기업 정말로 사고 싶은데 지금 사도 될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변수가 있다라는 것을 옵션으로 옆에다 놓고서 시장을 조금 대응을 하시는 모습들이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올해 연말까지 조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그 반등했을 때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포트폴리오 내실화입니다. 오늘 종목 상담을 할 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가? 여기가 끝인가? 내년이 좋아지는가? 후년도까지 좋아지는가? 후년도까지 좋아지는 기업이라면 일부 남겨놓거나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기업이 아니고 내가 너무 높게 샀다. 그런데 실적도 피크아웃이다. 이러면 이러한 반등장에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건강하게 다져나가는, 다듬어가는 그런 시기를 좀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될 수 있는 변동성,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실화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죠. 샵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여기서 좀 어지러운 시장 환경 속에서 내 종목은 내 포트는 건강하게 만드실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저희 마감된 지수는 밑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어서는 전화상담으로 바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고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한국화분에 13,420원에 11%요. 한국화분이고 13,420원에 비중이 11%입니다. 시청자님 역시 좀 고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좀 몇 개월 동안 좀 소갈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한 3월에 입문하면서 좀 고가에 매수를 했어요. 주인의 소개로. 네. 위원님이 이 종목 어떤지 좀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마음이 좀 쓰리시겠습니다. 네. 13,420원에 11%를 갖고 계시는데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손절할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보면 네. 먼저 차트상 저위험 구간으로 본다면 저는 이런 추세선을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8년도부터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네. 그럼 18년도 저점부터 이 구간마다 조금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이 보이시죠? 네네. 그러면 이번에 깊은 하락도 이 구간이 지지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1차적인 생각이고요. 네네. 이 구간을 지지해주는 요인으로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네네. 올해 영업이익은 정확하게 뜯어보지 않았지만 전년 대비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년도와 후년도에는 다시 영업이익 500억 원 위로 올라와 줄 수 있다라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간 700억 원의 20년도 영업이익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거긴만큼은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데 19년도보다는 잘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750원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도 그렇고 주가로도 그렇고 피크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은 한번 감안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또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를 보면 11,400원, 500원 언저리가 재차 바닥이 형성될 수도 있는 자리로 보이거든요. 네네. 그럼 비중이 11%시니까 나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까? 적어도 20%까지는 비중을 한번 늘려보셔서 네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2,000원이 넘어가면 오히려 네네. 수익 구간으로 또는 손익분기점까지는 조정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 주가가 10,450원 오늘 종가고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14,000원이 안 되시니까 네네. 11% 비중에서 9% 비중을 좀 추가를 해보시면 네. 오히려 향후에 대응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거든요. 아, 한 9% 정도 더 네, 그래서 가능한데. 비중을 제 개인적으로는 한 종목당 초장기 종목으로는 30% 또는 30% 이상까지도 의미 있는 기업들에는 비중을 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렴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겠죠. 그런 기업들은 모아가는 전략으로요. 근데 현 구간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장기 추세선상 하단부에 위치한 상황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최근 조정받은 기업들이 굉장히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조금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좋아지고 내년도 좋아지고 후년도 좋아지면 좋겠는데 네. 올해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일부 지난해 대비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좋아 보일까라는 시장의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본다면 19년도보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단가를 낮추고 시간적으로 여유만 있으시다면 보유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네, 추가 매수해서 보유하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매수하실 때 너무 덜컥덜컥 오늘 다 9% 사야지 이런 것보다도 분할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추가 매수 그리고 계속해서 보유해가는 전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좀 상담 도와드리고 시장에 대해서 너반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늘 좀 편안하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저점에서 종목을 발굴해서 매수를 하고 또 시장 상황 불안한데 좀 안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보내주시면 허반석 위원님과 늘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허반석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